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주전 605년 이스라엘이 세운 남유다의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주전 605년 당시에 그 남유다의 상황은 아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은 서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동쪽에는 바빌론이 있었는데 이 두 강대국이 중동에 패권을 놓고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빌론하고 이집트하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양쪽 다 강대국이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니까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약소국이었던 남유다는 어느 쪽에 서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유다는 혼란 속에 갈팡질팡, 차라리 어느 한쪽에 서서 붙으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지요. 어느 쪽에 서야만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안전할 수 있을까?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게 남유다의 최대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비틀거리는 그 남유다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몰라 하는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주시죠.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 너희가 지금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선지자에게. 그리고 선지자는 그걸 왕에게 전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말씀이 왕에게 전달이 되었고 왕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당연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려주고 용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게 정상적인 왕이라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왕이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불 속에서 재가 되는 두루마리를 보며 낄낄거리고 왕이 비웃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혼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기준으로 주셨지만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고 몰락하고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딱 오늘로 놓고 보면 우리는 너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뀌긴 바뀌는데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거고 도대체 세상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정상화가 되고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음 놓고 호흡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그걸 많은 분들이 너무나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저도 물론 그런 걱정이 문득문득 들면서 그런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비틀거릴 때, 남유다가 갈 바를 몰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미래를 알 수 없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것이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그게 여러분이 사업이 됐든 직장생활이 됐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뭘 하든 간에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면 괜찮다라는 말을 우리가 귀로는 듣고 동의가 되는데 막상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에 오셔서 진짜 혼란하고 두려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미래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정말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 무슨 언론, 세상의 여론 이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걸 우리가 정말 기준으로 가지고 평생을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걸 정말 우리 삶의 근간으로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할 때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니발이라고 하는 이 카르타고의 장군이 우리나라가 저 로마에게 짓밟히는 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갑니다. 카르타고와 로마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면 바로예요. 사실 바다를 건너서 카르타고에서 지중해를 건너가면 곧바로 로마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생각할 때 그런 뻔한 작전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강대국 로마를 뻔히 보는 앞에서 바다를 건너가서 전쟁하는 이런 전략 가지고는 도무지 로마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냐? 저 로마 사람들이 모르도록 뒤로 돌아가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돌아가서 로마로 진격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뒤로 진격하면 뭐가 문제라고요? 알프스 산맥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프스 산은 굉장히 높고 거친 산이에요. 게다가 하필이면 이 한니발이 로마로 진격을 할 때 당시에 날씨가 한겨울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온 병사들에게는 알프스라고 하는 이 산을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런데 이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군사들을 데리고서 우리는 알프스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병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저 높고 거칠고 눈이 많은 저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로마로 들어간다는 건 우리 모두를 산속에서 죽게 만드는 일이다.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의심이 들만한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인데도 모든 군인들이 한니발을 따라서 결국 알프스 산을 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도무지 저 알프스 산맥을 이 겨울에 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군인들이 그게 사실이었는데 앞에 서서 우리는 이 알프스를 넘을 수 있다, 아니 우리는 이 알프스를 넘어야 된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이러고 외치는 한니발 장군의 말을 들으면 저 장군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자기들 생각으로는 알프스 산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장군, 자기들의 지도자 한니발은 평상시에 신뢰가 가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하는 말은 저 지도자가 하는 말은 믿을만 하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저분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의 얘기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장군을 따라가 보니 결국 알프스를 넘을 수 있었고 로마가 당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평상시에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말 안 되는 얘기 같은데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믿게 됩니다. 반면에 누군가의 어떤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건 평상시에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그 얘기를 선뜻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얘기를 수긍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평상시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그대로 신앙적으로 가져오면 똑같아요.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꽉 붙들고 못 사느냐?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거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 땅에 무시무시한 감당할 수 없는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미리 경고한 거예요. 그냥 재앙이 온 게 아니라 열 가지의 재앙을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계속해서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분명히 귀로 듣고 모세가 전하는 이야기를 예고편을 다 받았는데도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이 애굽 땅을 그렇게 흔들 만한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고를 하셔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기 때문에 바로 왕은 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릴 때 일곱 번째 재앙을 모세가 경고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곧 시작될 거다라고 할 때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성경에.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이에요. 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섯 번째 재앙까지 내린 걸 보고 일곱 번째 재앙이 예고될 때 이 애굽의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아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면 말씀한 그대로 그것이 되는 거구나, 이걸 이미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아 하나님이란 분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한 대로 그렇게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곱 번째 재앙이 예고됐을 때 그렇게 될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자기 종들과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대피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섯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도 일곱 번째 재앙이 예고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재앙이 온 거, 여섯 번째 재앙까지 왔지만 그건 우연히 생긴 거거나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아무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멸망당했어요. 모두가 불행해졌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나를 정말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처럼 대해주는 나의 아빠요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준이 되려면 그 말씀을 주신 분, 그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든 어떤 지침을 주시든 어떤 예언을 하시든 어떤 경고를 하시든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 이거는 지식과 상관없어요. 이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위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아무리 다수가 아니라고 해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나한테 신뢰할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이십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병마에서 고침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때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또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뭐가 멀어지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안 돼요.
1909년 10월에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체포가 됩니다. 을사조약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혐의로 체포가 되죠. 그리고 몇 달 뒤 1910년 3월에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책에 보면 1910년 3월 어느 날 사형을 당한 그날 사형 집행이 있던 날 사형 집행관이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곧 사형이 집행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그럼 대개 사형수들이 담배 한 대 주십시오 그런대요.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 뭐 담배를 피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요. 그런데 이 안 의사는 보통 사람들이 사형수들이 대개 그런 것이 패턴인데 이 안 의사는 뜻밖의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5분은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읽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면 내가 미처 다 읽지 못한 그 책을 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정말 자기가 읽던 그 마지막 부분의 뒷부분의 내용을 5분 안에 다 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사형 집행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안중근 의사는 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5분을 책을 보는 것으로 마지막 5분을 보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 안중근 의사가 그만큼 책 보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 이상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이 안 의사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의 표현. 내가 책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난 단 하루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래서 오늘은 안 되고 이래서 내일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심한 내용을 난 단 하루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스스로 약속한 것을 끝까지 규칙적으로 지키고 싶다. 그런 의지의 표현. 사람이라는 게 하루를 멈추면 이틀이 되고요. 이틀을 멈추면 사흘이 되고요. 이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이든지 좋은 습관을 거꾸로 갖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내가 책 읽는 일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중요했다면 뭐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오늘은 바빠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이 일이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다하는 순간까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결심하죠. 나 올해는 내가 성경 1독할 거야. 내가 올해는 정말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살 거야. 결심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돌아보면 대개 자기가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스스로 약속하고 그렇게 굳게 맹세하는 것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야, 오늘은 정말 바쁘니까 오늘은 힘든 날이니까 오늘은 너무나 여유가 없으니까 오늘만 쉬자. 오늘 한 번만 빼먹어도 되겠지.
이 작은 속삭임에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하루 쉰 게 이틀이 되고 이틀 쉰 게 일주일이 되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역시 난 안 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그 결심과 다짐을 끝까지 1년 내내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다음 날도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고 가만히 다른 생각하려고 해도 말씀이 먼저 나를 탁 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내 옆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둬야 돼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냐? 40년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그 새로운 지도자는 젊은 여호수아예요. 많은 백성들은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밑에서 40년을 살아오다가 저 젊은 여호수아가 검증되지 않은 여호수아가 과연 우리를 정말 모세처럼 탁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고 또 모세로부터 지명을 당했고 자기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군중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주셔요.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떻게 보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날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눈만 돌리면 손만 뻗으면 한 발짝만 움직이면 말씀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멀리 두지 말고 내가 생활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옆에다 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늘 외웁니다. 그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여호수아 앞길에 길이 열렸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것을 다 잊고 본능에 붙잡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원래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자리를 잡았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본능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다 담기에는 부족한 그릇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정말 그 사람이 다 된 듯해도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어느덧 본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은 뭐예요? 게으르고 눕고 충동적이고 본능으로 살면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본능대로 사는 게 뭔지 알잖아요.
육신의 본능, 생리의 본능, 이게 인간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이고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말씀이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점점 말씀과 멀어져서 결국 하나의 인간인 존재, 하나의 타락한 존재, 본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져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본능을 깨고 본능을 이기고 본능을 우리가 그 본능 위에 서서 본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내 옆에 늘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늘 내 입에서 고백되게 하고 그 말씀이 늘 내 귓가에 들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게 해야만 나는 본능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매일 큐티해야 돼요. 우리 습관적으로는 매일 아침마다 힘들지만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에 나와서 힘들지만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젖으려고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힘들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슬금슬금 잡초처럼 막 뚫고 나오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또 짓밟고 또 뽑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두셔야 돼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새벽잠 없어서 새벽기도 나올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노는 걸 몰라서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이 불금을 통닭이 아니라 교회 와서 이렇게 빨간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놀 줄 모르고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몸부림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책망과 교훈함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요. 때로는 감동을 줘요.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넘어지는 것 같다가도 일어나고 망할 것 같은데도 다시 회복하고 타락한 것 같은데 돌아오게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돼야 돼.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어떻게 해요? 절대 신뢰해야 돼. 절대. 우리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난 네가 얘기하면 콩으로 메주를 써도 믿어. 안 믿어? 무슨 얘기를 해도 난 너를 너무 믿기 때문에 네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얘기를 믿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고 얘기하는 네가 중요해. 그래서 나는 네 얘기를 믿어.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멀어지는 것 같으면 또 달려가서 내가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말씀 앞으로 쫓아가고 말씀 앞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아가서 말씀이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그 거리를 더 밀착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래 세상 어떤 기준보다 이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지, 그런 결단과 그런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지는 귀한 밤 우리의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박수치며 찬송 크게 부르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고 우리 남은 시간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힘있게 칠 수 있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1절부터 주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한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
예수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옛 성령,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성전의 문이 열려서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목말랐는데 이렇게 오늘 귀한 밤에 좀 다소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엎드려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예배와 말씀이 너무 그리웠는데 이렇게 귀한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소중함, 제단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평생 돌아서지 않는 체험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니 내가 그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씀을 내 곁에 떠나지 않도록,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도록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혼란한 이 상황에, 두렵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 모두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면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말씀 듣고 힘을 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봉헌에 싸우니 하나님,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가득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오지 못했지만 지금 어디에선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큰 복을 주시고 그곳에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고 그렇게 말씀이 대단하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 같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내가 그 말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염려되지 않을 줄 믿사오니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결단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